누가 막 울던데 아까. 야, 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누구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게임 바로 더 서베이라는 공포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또 은근 되게 재밌다고 해가지고 한번 도전해볼게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해석을 해줄 분 바로 아키라님이라고 옛날 저 지금도 매니저죠. 옛날에 아프캐티비 때 매니저 활동을 자주 해주셨던 우리 아키라 누나가 오늘 바로 실시간 해석을 해주실 거고요. 뭐 마셔? 콜라 마시고 있어요. 나도. 나도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플레이해볼게요. 와우. 너무 어두워. 그래서 나 지금 밖도 못 나가니? 여기는? 굉장히 공간이 작네요. 자, 이거 화면 공유를 예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림자를 보니까 나는 지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비율이 어마무시하네. 남자라는 걸요. 그래서 한번 손전등이 저기 있는 것 같네요. 나이스. 이 손전등이 이제 제 겁니다. 와, 야, 분위기 봐. 와, 여러분, 분위기 봐요. 미쳤어, 돌았어. 이거 뭐야, 이거. 색감 봐, 색감. 옷도 있고요. 이게 화장실이군요. 수건. 아, 화장실 깨끗하다. 좋다. 이건 뭐야? 여기 뭐 이래? TV를 틀 수 있는데 채널에 아무것도 없네요. 창문에도 아무것도 없고. 불들을 켤 수 있나? 아, 좋아. 저는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새 소녀가 어떤 부잣집 할아버지가 소녀들한테 방을 가득 채울 거를 갖고 오라 했었는데 빗으로 가득 채웠죠. 바로 제가 그 교훈을 따라서 빗으로 가득 이 집을 채우겠습니다. 근데 열쇠 왜 안 먹어지니? 저거 장식품이니? 이 누르면 먹어질 안 먹어져요. 안 먹어져. 장식품인가 보다. 일공님 어서 오세요. 거기 누구 나지... 있니? 아,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숨을 수도. 오호. 좋아요. 근데 여기 전자기기들은 다 쓰레기인가봐. 하나도 켜지는 게 없어. 일단 나는 빛으로 우리 집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여러분들. 빛나면 무서울 게 없지. 나중에 전기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건 또 다른 의미로 무서울 수도 있는데. 지금의 이 사람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트레아초님 어서요. 그러니까 보통 숨을 수 있다는 거는 무언가가 쫓아올 확률이 높은 게임이죠. 근데 지금 이게 진행을 하려면 뭐야? 열리는구나. 화장실이 두 개야? 좋은데? 우주와 같으니라. 집 분위기 좋은데? 지하 1층, 요 1층이겠죠? 저기가 2층이고. 외국집들은 이래서 문제야. 넓어서 문제야. 그리고 이런 액자는 왜 걸어두는 거야? 사람 쫄리게. 개인 취향? 여기도 숨을 수 있는데. 아, 근데 후레쉬가 따라오는 속도가 느려요. 제가 먼저 돌리면요. 나중에 따라와. 이게 뭐야. 아, 나 진짜. 머리가 먼저 가고, 몸이 늦게 오는 사람이네. 일단 집에 있는 불을 이거 불 어디니? 안 열리고. 전화 왔어. 뭐야? 아, 이거 확대도 됐어요. 뭐야? 누구야? 누구세요? 아,
아, 이건가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밀번호를 볼 수가 있어요. 해석 좀 부탁드릴게요. 1번 마스터 베드룸 그 안방, 네. 2번 다른 침실, 3번 거실. Look for the channel numbers on the 그 채널 번호를 찾은 다음에 뭘그 잠금을 풀라는데 뭐지? 그녀가 널 지켜보고 있다. Don't leave the static on. 그거 TV를 너무 오랫동안 지지직거리는 거 있잖아. 그걸 네. 너무 오랫동안 켜놓지 말래. 왜냐면 그게 그녀의 귀에서 피가 나게 한다고. 아이나 지금 그녀는 위층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1, 2, 3번에 가가지고 1번 마스터 베드룸이랑 다른 베드룸이랑 리빙룸. 거실하고 해가지고 그 채널을 찾으라고 하는데. 와, 서른. 97. 97이죠? 97. 잠깐, 여기가 거실이지. 그럼 아까 거실이 봤어요. 97? 예, 거실 97. 이나영님 어서와요. 유상현님 어서와요. 아, 나 저거 계속 켜놓고 있는데? 안 되는데? 미안해요! 껐습니다. 일단 껐어요. 그녀의 귀에서 피가 나지 않도록. 그녀는 소중하니까요. 맞아요. 그녀 소중하니까요. 일단 제 목숨은 더 소중하니까요. 야, 이것도 꺼! 안 꺼지는구나. 그럼 컴퓨터니까 상관없지 않나? 숫자는 보고 가야지. 기다려봐.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여기 있어. 안 보여 8, 8, 번호. 8. 8번. 근데 여기 리빙룸이랑 화장실, 여기 화장실 아니잖아. 이게 아, 마스터 화장, 안방이고 다른 침실, 조그마한 침실에 또 있었잖아 거기. 8이고, 아까가 97이었나? 의왕님 어서와요. 캉님 어서와요. 그럼 여기니까. 8, 2, 9, 97. 도큐먼트 메인 메뉴. 핸드폰 체크하자는. 그러면 8, 여러분 8, 저 29였죠. 97이었죠. 네, 복원이 있습니다. 주신. 오늘 제가 설정을 모르고 안 해버려서. 내 핸드폰! 핸드폰이, 아, 여기 있군요. 8, 2, 9, 97? 오! 헬프. 헬프 JPG. 클로저 JPG. 안방. 아, 여기가 옷장 사진이고, 헬프는 누구지? 도와달래요. 누가 달라는 거지? 슬립. 와, 슬립. 굉장한 되게 계획표입니다. 오래전. 정말 좋아요. 이런 계획표를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영상인데 영상이 재생은 안 되고 메일이 와 있는 거 같은데 옵션이고 물음표를 누르니까 Welcome to the Subway. Survey, you have been 해석 chosen to부탁드릴게요. represent us. 와, 이렇게. please be honest while answering our question. 지금 무슨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뭐든지 솔직하게 대답을 해달래. 그 컨티뉴 눌러가지고 그 아, 설문조사 시작하자. 오케이. 설문조사를 시작한대요, 여러분들. 11시 7분. 야, 시간 똑같아, 우리랑. 소름 돋는다. 배터리 몇 지금 시 8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집에 있나요? 우리 집에 있냐고요? 예스. 지금 저희 집이죠. Are you currently in? 지금 직업이 있나요? 직업이요? 유튜버. 자랑스러운 직업입니다. 예, 생방이에요, 사기팬님. 핸드폰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그쵸.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핸드폰 그 휴대폰 비밀번호를 잊어먹은 적이 있나요? 없죠. 당신의 핸드폰 비밀번호 찾기가 어렵나요, 쉽나요? 쉽습니다. 와, 깜짝이야, 고양이. Yes, 당신의 집안에 누군가 같이 있나요? 아니요. 누군가 같이 있어야만 하나요? 아니요. 대학생인가요? 예스. 말이 맞네요, 이 친구가. 집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나요? 예스.
집에 혼자 있을 때 으스스하지 않니? 아니요. 그 집에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지켜보고 있거나 막 되게 막 기이한 막 기분이 든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니요. 그 뭐지? 그 간혹가다 뭐 귀신이 들린 것 같다는 그림이나 인형이나 뭐 조각상 같은 것들이 있다는데 그런 게 아니요. 당신의 집에 집에 지금 몇 개의 TV가 있나요? 아, 끝났, 드디어 끝났네요. 뭐래요? 뭐래요? 아, 끝났대. 이건 뭘까요? 힌트래요. Please answer the question from the phone that we upstairs for the crash. 응? 질문이 아직 뭐 있었나? 질문 뭐지? 뭐라고 그래? 질문 나올 때까지 보고 뭐 2층에서 뭐 기다렸는데 다 어쩌고. 워크. Please, manager, I'll buy you from next weekend. 너 매니저 마크인데 그 다음 주 주말에 일하러 올수 있겠냐고. 중요한 게 아니네. 일단 내려볼게요, 여러분들. 2층에 가야 되나?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 우리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외치면서 십자가 모서리로 귀신을 후려패면 됩니다. 물음표는 다 확인해 보라고요. 물음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물음표가 없었으면 되지. 아, 근데 방금 고양이는 제 고양이가 아니에요. 저희 집 고양이는 어차피 방음부스여서 안 들리고. 애초에 저희 집 고양이가 되게 안 울어. 방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나? 내 착각이니 들렸는데. 아까 어쨌든 여기 아까 핸드폰 사진 있었죠? 그래서 왔는데 철문지 마지막에 뭐라 하는 거 없었냐고요? 없는데 없었는데. 없었어. 프리님 얼굴 보고 다 돌아갈 듯? 아니요. 왜 갑자기 제 얼굴 디스를?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제 얼굴 보면 바로 오죠. 열쇠를 먹질 못하니 왜? 물음표도 안 보이고. 내가 귀신의 피를 좀 나게 해야 되나? 이게 뭘까요? SD 그러니까. 2 왜? 게임 SD TV님 어서와요. 적어놔야겠다. 이상형님 어서와요. 내가 이제 그 TV를 켜가지고 귀신을 먼저 선빵을 때려야 되나? 귀신인데 때린다고? 귀에서 피가 난다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선빵을 치는 거죠. 이 새끼 들어와봐라 이러면서. 오! 기린 줄 알았는데 아니네. 황호연님 어서와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게. 뭐야, 너 누구야? 너 TV 언제 켰어? 야! 저기 바닥에. 아니, 천사놈이? 더 이을 수 있어요. For the next portion of the subject, we need to fulfill. 뭐 이렇게 길어? We need to 댄서님 check 저걸랑 좀 오세요. your bathroom appliances are working, especially the sink and the washer case. Please, in the bathroom. 그 안방에 있는 그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 싱크대 물하고 불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된대. 그니까 지금 가서 확인해 달래. 2층이요? 응, 2층 안방 큰 방. 안방 큰 방에 가서 화장실에 불이랑 싱크대 물 제대로 나오는지. 여기 원래 불 꺼져 있었니? 아니. 누구세요? 여기? 뭐야, 왜또불 꺼졌냐?
불 켜지죠. 불 나오고 불 켜지고. Are they working?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요? Yes. Did you notice any?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지 않았나요? 뭔가 이상한 점? 응. 갑자기 불이 내가 안 비쳐. 그거 아닌가요? 갑자기 불이 꺼지긴 하지 않았나? 안방에 불이. She heard you. 그녀가 당신이 있는 곳 소리를 들었대. 지금 스물에. 스물하고요? 응, 스물에. 어딜 숨어요? 그러게. 누가 울어? 뭐래요? 그 대답해줘서 고맙다고. 이제 다음 질문은 당신의 음악 취향에 관한 질문들이래. 아니 이놈아! 숨으라면서 이딴 거 질문하고 있어. 음악 듣기 좋아하니? 좋아하는데 저거는 그녀가 아니라 그놈 아니야? 록 뮤직 듣는 거 좋아하니? 록 한유? 많이 안 깁니다. 랩 뮤직 좋아하죠. 듣는 거. B, 클래식은? E-W-H-Y. 이게 클래식은 안 좋아할 것 같다. 클래식은 안 좋아합니다. Do you remember your sister's taste in music? 너의 동생 여동생이 좋아하는 뮤직 없어요, 장르가 아니? On top of being talented painter, she was also talented violin player. Do you remember playing any songs? 네 동생은 그 되게 훌륭한 화가이기도 했지만 바이올린도 되게 잘했다고. 동생 없다고! 그 네 여동생의 재능 없다고 했다고. 여동생! 이상한 사람이네요. 네가 좋아할 만한 노래를 준비했어. 밑층에 있는 라디오를 틀고 그 노래를 들어보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밑에 층에서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노래가 있다고 하네요. 누가 불 다 끄고 됐겠나? 촛불 누가 켰어요 여러분들. 이거 촛불 원래 없었는데. 아니 있었어. 있었어요? 불 있었어. 불이 꺼져서 그렇지. 저 천사 뒤통수를 쳐야 돼 여러분들. 천사의 저거 아니야. 못 움직일 때 아니야. 전희선님 어서와요. 그럼 벌받어. 노래 안 들어도 된다고요? 안 돼요. 저는 핸드폰에 놓이기 때문에 핸드폰에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라디오를 찾아봅시다. 그러게 라디오도 본 적이 없는데. 이거 막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니겠지? 아 물 좀 끄고 다니세요 귀신님. 아 전기세 내줄 것도 아니면서 수도세랑. 아 저 그거 아닌가?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니겠지? 저작권의 공포는 아니겠지 이거. 사인성님 어서와요. 하유탕님 어서와요. 뭐래요? 안 아직도 돼. 똑같아. 그 노래 듣고 있으라는 거 같은데 계속. 아니 숨어들 것 같아 이제. 부엌불이요? 숨을 때가 있나? 야 부엌불 켰는데 되게 음산한데? 발소리. 발소리. 발소리가 들려와요. 얼마나 들어왔는데? 노래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야. 잠깐만. 저거 천사 저거 돌아보고 있지 않아? 지금 너 쪽으로? 아닌데요? 아, 아니구나. 아, 스스로. 아, 왜 무섭게 만들어 이 사람을. 얼굴 돌아보고. 와, 나 진짜 소름 돋으면서 봤어, 이거. 옷장으로 가라고요? 저기 숨을 수 있나? 안 다칠 것 같은데. 어, 다치네. 여러분 맞습니까? 내가 바로 이 게임계의 마법사예요.
랭윙이가 가보라고 했으니까 가본다. 아니 진행되는 게 없는데? 뭔가 이상한 소린 들려. 뭔가 막 누가 이 집에 있다는 소린 들려요. 거의 끝나가 간다. 저 노래가 끝나면 막 뭐 나오는 거 아니지? 끝났어 노래. 아 깜짝이야. 미안. 둘러보래요. 링리가, 링리가 이 게임을 좀 알기 때문에 저희는 막기 때 링리를 찾으면 됩니다. 막 돌아다녀 볼게요. 누구 있나요? 있으면 대답하세요. 근데 반대로 막 진짜 있냐고 물어봤는데 진짜 막 나 여기 있어요 막 이래도 되게 무섭겠다. 아 거기 누구 있어? 막 이랬는데 무서워가지고 사람이 네 여기 있어요 막 이러면 와 소름 소름. 차라리 대답 안 하는 게 낫지. 핸드폰에 뭐 연락 온 거 없어? 그 서베이에서? 없어요. 이게 바로 핸드폰의 밀당이라는 건가? 어? 아, 아니구나. 또 누나 계속 줄 알았어. 저를 긴장을 주는데 매우 곤란합니다. 전혀 무섭진 않지만.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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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안 돼, 그거, 어. 그거 정말, 정말 곤란해. 곤란해, 임마. 빨리 짚고 도망치는 거야. 짚고! 옷장에 들어가고! 문을 닫고! 왜 안 닫혀? 핸드폰을 본다. 지금 저 이제 그 노래는 즐기셨나요? 다시 하시겠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기억나나요? 그건 제가 모르죠. 당신 가족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나요? 모르죠 저야. 비명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리죠. 그녀를 본 적 있나요? 없죠. 그러면 거짓말하고 있나요? 제가요? 응. 아니요. 지금 그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데 Do you feel her eye? 그녀의 시선이 느껴지나요? 아니요. 변태네요 변태. 스토커네 내 스토커. 뒤돌아보래. 뒤돌아보라고요? 응. 싫어요. 발소리가 들리나요? 아니요. 에러. 에러 떴다는데? 뭐지? 8297? 저 구호잖아. 핸드폰 비밀번호. 야 뒤돌아보자. 옷장인데 뭐가 나오겠어? 벽만 나오겠지? 봐봐. 없어요. 내가 어떻게 깨야 되는데? 링링아? 어떻게 깨야 이 게임을 잠깐, 좀 불이 깜빡거려. 불 다 꺼놔! 종이를 볼 수 있대요. 다큐멘트 다큐멘트 있고. 아니. 의중 게임 본 다음에 다큐멘트. 내리워커. 그렇게 길어요. 그건 일기장이고. 신은 페인트 뭐시. 이걸 봐야 된다고? 이 주인공 엄마가 쓴 일기인 것 같아. 아. 그 딸에 대해서, 그 여동생에 대해서.
부모님은 둘다 일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애들을 잘 육아를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렇군요. 그래서요? 끝이에요? 이거 우선 다음 걸로 넣은 거. 아, 누나구나, 동생이네. 네가 동생이고, 아, 제가 누나. 동생이군요. 응. When she was 6 years old. 그 누나가 되게 6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되게 그 뭐라 그러지? 되게 뛰어난 애들이 그 뭐라 그러지? 영재? 영재였어, 영재. 그래서 영재 아이가 아버지는 그 건물 같은 거 짓는 사람이었고 엄마는 그 변호사 쪽에서 그 비서로 변호사무소에서 비서로 일하던 사람이었고 스팀캠이군요. 릴리스가 여자의 이름인데 되게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대. 항상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매일매일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항상 뭔가 만드는 걸 좋아했대. 대단하네. 그거 말고는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도 하는 걸 좋아했대. 거의 예체능의 영재네요. 넘길게요. I asked mom to give me diary after my first day. So please don't sell my dogs more than I have to keep painting, but I don't know if I should be so Oh, came in after her name. Apparently we are going to be in publicity later. 아, 이제 이거는 그 여자애가 쓴 일기장인데 자기 첫 번째 그림이 팔렸을 때번 돈으로 엄마한테 일기장 사달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쓴 일기인데 이제 막 그림을 그리기가 별로 그리고 싶지가 않대. 엄마 아빠는 그냥 자기 그림을 팔아가지고 돈벌이로만 쓰려고 하니까 막 즐거움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그림보다는 뭔가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하는 게더 재밌어졌다고 하면서 인다. 나중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팔지도 모르죠. 근데 뭐지? 부모님이 그 남동생한테 그 자기 재능 때문에 남동생도 그글 같은 거 쓰는 거에 재능이 있는데 그 남동생이 너무 사랑을 못 받으니까 남동생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다고. 뭐지? 만약에 운이 좋다면은 내가 그 뭐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내 팔이 부러지기라도 하면 그림을 더 이상 안 그려도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제 남동생이에요? 그런 것 같아. 아, 그 이거는 너 주인공이 쓴 일기장 같은데 뭐지? 그 아까 그 누나가 쓴 일기장에서 뭐 기자가 와서 자기네들을 취재할 거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자기 누나가 자기한테도 일기장을 줬다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가족을 취재하러 올 기자가 올 텐데 아빠는 나보고 조용히 방 안에만 있으라면서 날방 안에 가뒀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방 안에 갇히면서 아빠가 문을 자기 코앞에 진짜 얼굴 앞에다 닫았는데 그 코가 부딪혀가지고 코피가 철철철 흘렀다 이러면서 왜 나는 가족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렇군요. 좋아요. 그러니까 아빠랑 엄마는 이제 진짜 아주 너무하게 딸만 이제 재능 있는 딸만 엄청나게 챙겼던 거지.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 난 괜찮아. 누가 막 울던데 아까. 야, 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누구세요? 이런 쪽지 보면 또 어디서 볼수 있지? 여기서 볼수 있나? 아, 이거군요. 여도 이게 누나의 노트죠? 오케이.
이제 15살이 됐는데 엄마 아빠는 나한테 계속 그림만 그리라고 미친 듯이 막 재촉해댔네. 하지만 나는 바이올린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계속해서 내가 그림만 그리길 바라실 뿐이야. 부모님은 두 분이서 하시던 직장도 그만두시고 괜찮으세요? 감기 걸려. 목감기가 아직 서져. 그 뭐지? 자기가 그림 그린 거 팔면은 그게 돈이 더 많이 되니까 부모님이 직장도 그만뒀대.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지 내 의견도 안 물어보면서 계속 재촉하는 거지. 하지만 이게 계속 진행되면, 이렇게 계속 부모님이 재촉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든 뭐, 익스큐즈로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나 어디 아파요?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그림을 안 그리고 싶고 약간 자기 남동생한테 부모님들이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남동생은 부모님한테 항상 관심을 받으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학교에서도 되게 1등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뭐지? 항상 뭐지? 크리스마스 때 다른 가족들이 와도 그 동생 마커스는 항상 외로워 보였다고. 왜냐면 아무도 그 남동생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것도 주지 않았대. 와, 끝난 건가요? 누나 착하네. 방금 발소리 들었어. 그쵸, 여러분들?